말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어, 논술 경쟁률 상당히 높은 거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합격률이 2%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예, 50명 중에 한 명 붙는다는 거죠. 예, 보통 3% 이내? 2.몇%로 얘기를 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예,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면 경쟁률이 훨씬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수많은 학생들이 집어넣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네. 입학처에서 그 교수님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몇만 개를 채점할 수가 없죠. 한 번에 채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춘 거는 어차피 탈락이기 때문에 대학 측면에서도 더 오히려 이제 수능 최저가 끝나는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 경쟁률이 확 떨어집니다. 정말. 2대1, 3대1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대조차도. 그럼 논술이 네. 90%인데 네. 논술 전형이? 네. 그렇게 치면 최저 기준의 비중도 상당히 그러니까 수능의 기준이 굉장히 예. 높은 거네요. 사실 논술 전형. 예, 그래서 사실 준정시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논술을 준정시. 준정시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수생이나 재수생 여러분들이 논술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예, 논술 수능에 유리하기 아, 때문에 오히려 잡을 그쵸. 수 있다. 예, 라고 뭐, 그 재수생 중에 상당수가 논술 전형 공신 멘토 중에도 예, 꽤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수지 중에서도 특히나 재수 삼수는 논술 전형을 노려보는 게 다른 거보다 유리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나 반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예를 들면 2015년 2월에 뭐 졸업한 사람만 된다. 하지만 논술전형은 그런 게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고 형님도 혹시 심심할 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반수생 여러분들은 수시를 하시면은 그쪽에 제가 이름을 보면 예. 잘 될까요? 뭐 결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뭐 결과는 뭐 생각만큼 뭐 쉬울지 않을지는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말투가 뭐 말투가 왜 그래요? 형님이 지금 형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부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말을 더듬고 있어요.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니 잠깐 그 어쨌든 달라져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 내신 가지고 하고. 아, 예, 내신은 비교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아, 비교 내신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수능으로. 예, 그러니까 비교 내신 아까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비교 내신은 3수생이나 4수생처럼 학생 기록부가 오래된 사람의 경우에 솔직히 그러면 지금의 내신 환경, 지금의 지금 교과 성적,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과 평가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비교 내신을 해서 어떠한 내신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비교 내신이 네. 결국 3수 되면 3수생부터 비교 내신 적용되잖아요. 예, 보통 그렇죠? 그렇게 3수생이 기준으로 하죠. 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재수까지는 저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재수까지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실수를 했거나 뭘 했거나 그러는데 솔직히 갈롬들은 재수 때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갈롬들은 재수 때까지 다 가겠지라는 생각도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비교 내신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 그 내신한 거 완전 리셋돼 버리고 그냥 수능 성적에 따라 맞습니다. 내신이 그냥 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3수 이상부터는 사실 수능만 잘 보면 내신 수능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뭐 다 1등급이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 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 내신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어렵죠. 솔직히 비교 내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 아 말을 너무 잘하네요. 오른쪽 형님. 아,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오른쪽 형님이면 그렇군요. 일단 뭐 형님이니까 저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예. 지가 나보다 형님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더 높으신 분 오른쪽 형 지렷됩니다.
뭘 지렸다는 거지? 오른쪽 오빠 대학생이냐는데요? 대학생, 예, 맞습니다. 예. 좋아요. 예. 자. 굉장히 피드백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예.